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백범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파인딩 블루라는 요 파란 놈을 잡아서 죽이는 게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참고로 요 게임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출시를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 게임을 혼자서 노현질로 처음부터 끝까지 깼었는데 이번에는 현질을 겁나 해가지고 애들 뚝배기 너무나 쉽게 깨보도록 할 거고요. 그럼 바로 시작! 해주시면서 설명서 볼 필요 없습니다. 바로 레벨 1. 이미 이 게임 저 해봤기 때문에 시작해주시면 이렇게 무기가 다양히 있죠? 무기 다 먹어버려. 자, 권총 먹어주시고. 이 게임이 단점이 조작법이 좀 힘들어요, 조작하기가.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로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할 때도 좀 힘듭니다, 이게. 이거 부셔. 자, 비타 500 먹어주시고. 비타 500을 먹으면 참고로 체력이 차고요. 이 흰색도 죽여도 되지만 안 죽여도 상관없습니다. 오, 또 뚝배기 깨주시고. 그리고 머리를 때려 죽이면 한 방에 죽어요. 자, 무기 변경. 자, 저격총으로 조준을 해주시고 헤드샷. 이러면 참 잘했어요. 다음. 자, 레벨 2. 블루몬 두 마리 잡기. 자, 저격총 먹어주시고 권총받고 문 열어버려. 그 다음에 무기 바꿔. 자, 바로 그냥 저격총으로 조준 샷 해주시고. 자, 흰색이 온다 그러면은 샷 해주시고. 조준할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여기서도 샷. 빗 나갔네. 샷. 총알이 없어. 이러면은 몽둥이가 답이지. 툭툭툭. 다음. 너무 쉽다. 블루몬 세 마리 잡기.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. 중간에 저런 명언도 써여있고. 자, 무기 변경. AK 써주시고. 저 명언에 힌트가 있더라고. 요런거 여기 힌트가 있어.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. 그럼 쉬운 길로 가야지. 죽어! 죽어. 단순하게 잡아주시고. 자, 블루를 찾아 다 죽여. 아, 노래 겁나 흥겹습니다. 오, 달리는 애? 달리는 애는 폭탄으로 죽여주도록 할게요. 펑! 안돼 안돼 안돼. 아직이야. 다시 와. 안 터지네 폭탄이. 왜 안 터져? 발사! 다음. 너무 쉽다. 블루만 세 마리 잡기. 여긴 명언이 없죠? 그냥 하라는 겁니다. 이제 무기가 권총밖에 없어. 이게 초반에는 좀 무기가 제약이 있는데 나중에 현질하는 타임이 오거든요? 그때 현질해가지고 막 광선검으로 뚝배기 깨주도록 할게요. 뭐야, 왜 겁나 뛰어와. 얘들아 그만 뛰어와. 그만 뛰어와. 자, 헤드샷 두 방. 죽을 뻔했네. 자, 일단은 지금 총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, 저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. 조준해주시고 헤드샷. 그렇지. 한 마리 어딨지? 오! 자, 다시 한번 얘부터 죽여주시고. 죽어, 얘 녀석아. 그렇지. 아, 한 발밖에 없다. 자, 이 폭탄 뚝배기 깨버려. 나이스. 자, 총알 먹어주시고. 여기 안에 숨어있구나. 여기 체력바가 있죠, 여러분. 자, 문 열어. 열구 조준 샷. 안돼. 권총 총알이었구나. 죽으세요. 다음. 블루몬 두 마리 잡기. 힌트. 흰색 버튼을 맞춰야 합니다. 자, 흰색 버튼을 맞추라는데 어디에 흰색 버튼이 있을까요? 저거 아니야? 무기 변경. 조준 샷. 자, 밑에 내려오죠. 자, 무기 변경. 총알 아까우니까. 아, 여기서 다 죽이는 거구나. 자, 그럼 무기 바꿔주시고. 조준 와라. 그렇지. 한방샷. 바로 쓰러지네. 여기도 조준 헤드샷. 다음. 당신의 미션. 닭 6마리 잡기. 자, 이제부터 무기가 좀 다양해지기 시작하거든요, 여러분. 무기 변경. 자, 요런 거는 봉. 두 마리 동시 컷. 뭐야, 돼지도 있네. 돼지도 컷. 아, 참고로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. 닭은 뭐 그냥 요런 식으로 잡아도 되지. 슉. 죽으세요. 빨간 버튼은 뭐지?
아 역시 내가 저거 때문에 죽은 거구나. 자 멀리는 닭도 샷 해주시고 중간에 지뢰가 깔려 있어. 뭐야 돼지도 샷 안 돼. 돼지 따위한테 내 무기를 쓰다니. 죽어라 죽어라. 세 마리 남았다. 오 닭꼬치 먹어주시고 돼지고기 먹어주시고 고기 먹으면 체력이 찹니다 여러분 참고로. 그래서 중간에 요런 동물 잡아가지고 체력을 채울 수가 있어요. 남은 닭 두 마리 어딨냐. 닭 두 마리 어딨니. 왠지 여러분 위에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. 위로 오 뭐야 소도 있네. 참고로 소 같은 경우는 저를 공격할 것 같기 때문에 헤드샷? 자 소고기 줘. 그렇지 나이스. 닭도 샷 한 마리씩 한 마리 더 샷. 다음 자 레벨이 2-1 블루먼 다섯 마리 잡기. 포기하면 편하다. 자 저것도 힌트일려나? 고쪽 먹어주시고 열어. 여기 뭐가 있었지? 어 힐팩이다. 와 체력 3칸. 이러면 상당히 좀 위험한 데라는 건데 이거. 자, 바로 버튼 눌러주시고 아 블루먼 어떻게 잡지? 일단 흰색부터 잡아주시고 자, 요 녀석도 뭐야 어, 뒤에서 죽어. 금방 헤드샷 나이스. 자 이거 먹어주시고 죽어라 잡아주시고 나이스. 제가 좀 이거 키 설정을 했거든요 컴퓨터니까 편하다. 자 이 녀석아 죽어라. 그렇지 하나 먹어주시고 너도 죽어라. 저는 웬만해서 다 죽이거든요 이거 블루 파인딩 블루 할 때 어 다 죽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. 자 여기도 그렇지 잡아주시고 뭐야 버튼 어 여기도 한 마리 있네. 요 녀석도 잡아버려. 그렇지 다음 너무 쉬워 이 게임. 2-2 블루먼 3마리 잡기. 이번에는 명언이 없네. 자 여기 또 얘라. 제가 이 게임을 진짜 옛날에 다 깼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진짜로. 나 지금 이거 컴퓨터라서 조작감이 더 편하네요 여러분. 어 이게 키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손가락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. 이거 뜯어주시고 헤드샷 무기 바꿔 묶어주시고 자 요 녀석도 헤드샷. 오 스플래시 데미지 쩌네요 여러분. 옆방에 있던 애까지. 자 또 먹고 총알. 자 무기 바꿔주시고 진짜 열쇠로 뭐하는 거야? 열쇠로 뭐하는 거야?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열쇠 사용! 뿅! 오! 아 여기서 로켓포를 쐈어야 되는데 바주카포를. 아! 경호원들이 많아. 이게 흰색 애들이 이거 파란색깔 경호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. 다음 바로 해서 2-3 블루먼 5마리 잡기. 와 위에 겁나 많이 있네요. 저격점 먹어주시고 문 열지도 않고 여기서 바로 죽여주도록 할게요. 조준 헤드샷 샷 해주시고 어 여기도 한 마리 있네. 조준 헤드샷 달려간 애도 아 얘는 잡기 힘들겠다. 자 여기 바로 문 열어줍니다. 그러면 문 열어주고 조준 헤드샷. 어 총알이 없어. 무기 바꿔주시고 죽으세요. 잡아주고 자 아직 뭐야 끼었어. 됐어. 아직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. 이거 솔직히 제가 이거 다 깬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는 진짜 너무 쉬워요. 이게 나중에 가면은 약간 퍼즐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진짜 골머리 아픕니다 이거. 약간 퍼즐과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지금 초반이니까. 자 여기 조심해 검사. 여기서 갑자기 아까 미끄러졌거든요. 여기서 여기 빙판인가 여기? 자 잡아주시고 점프 갑자기 빨라져 저기서. 죽으세요? 응 아니야. 아! 어, 왠지 이 샷건총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. 자 어디 갔냐? 뭐해 여기서 친구야. 추가 한 명은 어디 숨어있죠? 한 명?
여기 참 곤란하네. 이게 지도에 표시돼 있거든요 여러분들. 여기 점 있점. 아 여기 있구나. 띡 띡. 어 여기 없네. 어딨지? 어 여기 있네. 자 여기 바로 숨어있습니다 여기. 자 그럼 샷건 얼어. 문 열고 쏴. 다음. 자 바로 2-4 블루먼 8마리 잡기. 아 얘가 같은 경우는 자 자격증 마크. 일단 지뢰를 조심해야 돼요. 지뢰 발조짐. 블루먼 8마리 잡아야 되니까 총알 아낍시다. 총알 아껴야 돼. 조준해 주시고 샷. 바로 조준해 주시고 샷. 나이스. 자 이제 6마리 남았죠? 일단은 이쪽에 살 수 있는 건 다 했고요. 아 지뢰. 아 죽을 뻔. 자 이런 것도 잡아줍니다. 어쩔 수 없어 체력이 없기 때문에. 자 총알 다 먹어주고. 오 여기 한 마리 숨어있네. 친구 잘가. 오 게다가 여기 비타 500까지. 나이스. 지뢰 지뢰 조심 지뢰 조심. 밟으면 죽어. 이거 뭐야 밑에. 오 수류탄이다. 수류탄이 이게 좀 재밌습니다. 뻥. 안녕히 계세요. 아 못 죽였어. 잡아주시고 위에 있는 애 잡아주시고 저격총알 먹고. 여기 지금 밑에 맞네. 아 여기도 있구만. 안녕 친구들. 헤드샷 헤드샷. 그래 둘 다 죽었죠. 바로 여기 내려가. 내려가 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계단으로 조심조심히 내려가. 자 무기 변경. 아 수류탄이 없네. 아 자, 그럼 여기서 저격총을 한 마리씩 잡으면 돼. 조준 샷. 그렇지 티라마 잡아주시고 샷 잡아주시고 이거 깨 탄각 깨주시고. 네, 여기가 노다지입니다. 노다지 고기 마크 열쇠 마크. 여기서 이제 열쇠 사용. 문 열어주신 다음에. 아 지뢰 또 위험할 뻔했다. 열구 샷. 다음 자 2-5 블루몬 4마리 잡기. 어 이번에는 적은데? 자 이제부터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. 봐봐 요런 장애물 생긴거 봐봐. 자 이제부터가 좀 머리 써야 되는 게임으로 바뀌어요. 막 요런 것도 나와. 뭐야 이거 슈퍼마리오야 뭐야. 슈퍼마리오가 돼버리네. 뭐야 옛날 이거 제가 하도 옛날에 해가지고 다 까먹은게 좀 많이 있네요. 하도 옛날에 해가지고 7년 전이라. 문 열어주시고. 야, 그 당시에는 이 게임 정말 대박이었어요. 이 게임이랑 거의 뭐 앵그리버드 나왔을 때쯤 나온거라서 진짜 갓게임이었습니다 옛날에. 총 먹어주시고 좋았어. 샷 장열 피해. 그렇지 잡아주시고 비타 500 저격총. 아 티랑 좀 위험한데 지뢰로 잡아주도록 할게요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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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지뢰샷. 티랑 체력보소 한방 컷. 자, 여기 있는 놈도 조준샷. 참 잘했어요 3개. 다음 당신의 미션 닭 8마리 잡기. 야 닭을 와 맵 지도 봐. 닭 몇 마리야 이거. 자 그러면은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. 다른 동물도 많이 섞여있는 것 같지만 자 바로 공격. 공격? 아 닭 잡기 좀 힘들다 이거. 똥 닭 똥꼬 닭 똥꼬 닭 똥꼬 샷. 그렇지 자 빨리 요런 바주카포 먹은 다음에 쉽게 잡아주도록 할게요. 봉 잡아주시고 체력 달아 상관없습니다. 닭꼬치 먹으면 되니까. 어 뭐야 곰이 있네? 딱딱 좋아. 곰 있는 데다가 nope. 아! 하 빗나갔어. 참고로 저 곰이 체력이 겁나 많기 때문에 저격총으로 끄떡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. 자 저격총 샷 해주시고 곰은 그냥 피하도록 할게요. 1분 뒤 올라가! 어 여깄다. 여기 숨어있었구나. 짤가? 다음 닭 잡는 게 제일 귀찮아.
블루먼 다섯 마리 잡기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. 아니 근데 이거 상점이 없나? 아 상점 여기 있네. 들어가 주시고. 자 열쇠는 굳이 필요 없고요. 자 여기서 뭘 사냐. 오 요런 거 요런 거 플레이밍 스워드 그리고 프로즌 스워드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은 플레이밍 스워드 불검 사보도록 할게요. 편집 또 해야 되구만. 자 4,000원 구매 원클릭 구매 결제 완료 해주시고 5,000원 추가 해주신 다음에 플레이밍 스워드 그리고 화염방사기까지 나이스. 이러면은 뭐 끝났지. 레벨 3 하고 있었거든 현재. 레벨 3 1단계부터 자 블루 5마리 잡기 이제 너무 쉽습니다. 바로 화염방사기 있죠. 자 문 열어주시고 무기 먹을 필요도 없어. 화염방사기로 다 지지도록 할게요. 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? 어 있어 있어. 잘가 친구야. 이 화염방사기 무한이야 무제한이야 그러면서? 야 무제한 무기. 오 멀리 못 쏘죠? 이건 뭐야 화염검. 야, 화염검 와 와 야 뭐야 이거 불이 나갑니다 여러분. 와 화염검 사기인데 이것도? 아 꼈어 자, 위로 올라가.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사형 사기? 이거 화염총이네 거의. 자 무섭지 않아. 이 공룡도 몇 방만에 죽이는지 봅시다. 자 너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. 공 와 점프로 대신 와 한 방 컷. 자 여기 왼쪽으로 갑시다. 일로 가면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. 왼쪽으로 천천히 가준 다음에 자 화염검으로 다 학살하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지금 초록색 키로 저기 여는 것 같은데 키 있습니다 지금. 야 이거 사기야 사기. 화염검 뭐야. 다 잡아주시고 키로 열어버려. 뿅 퐁 다음 무기 변경. 화염방사기 조지면 끝나 그냥. 문 열어. 자 화염방사기 이번에 많이 써볼게요. 잘가 친구야. 이제 애도 막 권총을 쏘네. 권총을 쏴? 화염방사기? 이거 뭐야? 이건 뭐지? 이거 불 붙으면 죽는 거 아니야? 봉 화염방사기 좀 별론게 멀리 공격을 못합니다. 약간 눈만 아프고 화염방사기 별로인 것 같네요. 저는 불의 검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다 부숴주시고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도 있거든요 이게 불의 검이. 지르도 없애주고 뿅 올라가줍니다. 자 블루맨 지금 몇 마리 7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여기 안에 있네. 자 덤벼 안 무섭다. 화염검이라면 하나도 무섭잖아. 잘 막아주시고 와 별로면 겁나 빨라져. 하이그 스피드. 이제 어떻게 해야 돼. 이리로 넘어가서 넘어가야 돼. 넘어간 다음에 지뢰 터트려주시고 저건 뭐죠? 아 저게 이거 산탄총 총알이구나. 이쪽이 지금 오호 곰 곰도 한 방이야. 야 화염검이랑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다. 자 여기서 열쇠 열어. 열어주시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? 빙글빙글 도는 애들 참교육. 아니 현질하니까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데? 한 마리 어딨냐 근데? 1분 뒤 오! 아 여기 숨어있었네. 여기 기둥 위에. 죽어라 이 녀석아! 펑! 다음 블루먼 7마리 잡기. 솔직히 불검은 좀 질리니까 이번엔 프로즌 스워드 사보도록 할게요. 구매. 자 모두 다 얼려버리지 않을까 싶어요. 블루먼 7마리 잡기. 자 무기 변경. 자 프로즌 스워드 냉동검이다 이 녀석들아. 이? 와 올려버려? 오호호! 자 이것도 스플래시 데미지 나이스. 슝! 오호! 와하! 이게 그래도 약간 검을 끼니까 방어력이 상승한 느낌이 든다. 펑! 프로즌 검 올라가죠? 펑! 다 한 방이네 이거. 역시 현질이 최고야 여러분. 현질하면은 게임이 겁나 쉬워집니다. 여기 앉아있는 애도 샷! 눈덩이 발사 거의 뭐 엘사인데요? 잘가. 그렇지. 그럼 이제 자동차도 있네? 한번 타봅시다. 오오오 자동차도 있어. 오마이갓 슈로 호호 호호.
띠띠빵빵. 오케이, 이거 자동차로 설마 치일 수도 있나? 옛날에 치울 수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자, 쳐봅시다 한번. 흰색 쳐버려! 그렇지. 뚝배기 깨워주시고. 지금 한 3마리, 2마리 잡아야 되는데 빨간색 열쇠 있으니까 여기 열어. 여기 열어주시고. 잘가 친구야. 퍽! 바로 여기 문 열어주신 다음에 잘가. 퐁! 다음. 근데 이게 얼음검 같은 경우는 좀 느립니다. 속도가 좀 답답해. 아 여러분들, 이제 슬슬 3D 멀미가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파인딩 블루가 좀 오래하면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 광선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좋아요 한 뭐 2000을 돌파하면은 바로 요것도 현실에서 직접 써보도록 할 거니까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기까지.